삼성전자가 2분기 최대 매출이자 역대 두 번째 분기 매출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 77조 2,036억 원, 14조 97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25%, 12.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버용 메모리 수에 적극 대응하고 시스템 반도체 공급을 확대한 것에 더해 달러화 강세 역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완성품 부분도 양호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와 계절 가전 판매 호조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주당 361원의 분기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2조 4,521억 원입니다. 한편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0.16% 오른 6만 1,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